네, 지금 이제 옆구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복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남자분들 중에서 보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두꺼운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복부를 수축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복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꺼운 몸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얇은 몸을 원하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사이드밴드 동작은 수축이 아니라 오히려 이완, 길게, 얇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두는지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동작은 먼저 닐링 자세로 준비합니다. 뒷모습을 보셨을 때는 발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발등을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골반 넓이로 두실 거고, 무릎과 발목 사이의 넓이는 똑같이 11자세요. 집에 갖고 계신 물병이 있으시다면 손에 들어주시고요. 자, 이때 먼저 왼손을 옆구리에 둘게요. 자, 오른손에 물병을요, 바지선 옆선에 두셨을 때 살짝 뒤쪽 45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대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면 오른쪽을 수축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의 타겟은 왼쪽이에요. 늘렸죠? 늘린 아이를 살짝 감으세요. 다시 늘릴게요. 다시 감을게요. 다시 늘릴게요. 다시 감을게요. 자, 이때 이 동작을 잘못하시면 뒤쪽으로 허리를 이렇게 쓰세요. 자, 이거 아니에요. 자, 허리를 잠궈 놓고 바지선 옆선을 따라서 살짝 내려가요. 자, 복부의 텐션 느끼세요? 자기가 맥 짚듯이 손가락 두 개만 올려보세요. 느껴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얇게 만드세요. 늘어나요.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자, 호흡 같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모든 동작은 할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가셨다가 급하게 올라오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도 제자리 근육은 똑같은 속도로 올라와 주셔야 돼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옆구리에 손 다시 맥 짚듯이 잡아보시고, 바지선 옆선 살짝 45도 각도, 어깨 긴장되지 않게 목선 길게 두시고, 자, 늘어나요. 느껴주시고, 올라오세요. 다시 길게. 자, 여기가 내가 제대로 늘어나고 있나 계속 느껴보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복부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자, 이때 단단해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힘이 빠졌죠. 말랑말랑. 다시 내려갔을 때 단단해지시는 거예요. 그쵸? 이때 단단.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이렇게 10개씩 3세트 양쪽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잘록한 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